예장합동목포선호회여전도회원합회가 백년로교회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개회예배에서 백년로교회 서현성 목사는 우리는 재물과 권력, 재능을 비롯해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며 하나님 앞에서 소작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백년로교회 임해숙 권사를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